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생각해보니까 여태 동안 고무 판화도 해보고 비누 조각도 많이 해봤지만 지우개 도장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우개 조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우개 조각 레퍼런스들을 쭉 보니까 첫 번째, 흙과 백이 명확하게 선이 잘 보이는 디자인이 어울린다. 그걸 추려보니까 레퍼런스가 몇개 나왔어요. 첫 번째, 이토준지. 두 번째, 코난. 세 번째, 베르세르크. 제일 생각나는 건 요 세 개더라고요. 코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와야 할 준비물은 지우개. 아, 지우개 도장하면 재밌겠다 싶을 지우개들을 좀 짬짬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샤프, 아트 나이프, 반투명하게 종이가 비치는 트레이싱지.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줄 잉크가 필요합니다.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도안을 정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수상쩍게 쳐다보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한번 도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얘를 지우개 사이즈에 맞게 줄여줍니다. 진짜 엄청난 가내 수공업이다. 지우개가 너무 작아. 이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려줍니다. 아, 컴온. 제발. 되질 않아, 반사광 때문에. 이렇게 도안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흑연이 다 묻어 있고요. 얘를 비누에다 옮겨볼게요. 비누가 아니라 지우개에 옮겨볼게요. 컴온! 이걸 어떻게 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 사이즈 너무 작아서 엄두도 안 난다. 그 와중에 좀 애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하지만 해야죠. 자,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목 디스크 미쳤죠? 이거 지금 제가 깎으면서 느끼는 건데,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지우개 조각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목 뒤편이 장난 아닌데? 뻣뻣하게 당기는데요, 지금. 아이고, 오캄. 아야야. 자, 이거 친구가 준 수첩. 홀리 몰리. 오우 쉣. 막무죠? 아주 막무가요. 짠. 어머, 찍는 실력은 여전히 안 좋잖아. 이게 되네? 나 진짜 재능 있을지도? 자, 이렇게
지우개 도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진짜 충격적이에요. 오, 야, 서울대 가야겠네. 서울대 지우개 조각 갖고 가야겠네. 이 정도면 인정이지. 그렇게 지우개 조각 한번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완전 이빨이 붙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다음 난이도의 지우개 도장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요 지우개 조각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지우개가 커졌습니다. 이게 지우개 도장하려고 아껴뒀던 지우개인데요. 기존의 지우개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손바닥만 해요. 얘를 한번 조각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지우개 도장용 칼을 가져왔습니다. 한 2년 전에 하비풀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받았었던 칼인데요.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통 지우개 도장을 깎을 때 많이 쓰이는 칼이래요. 지우개 도장용 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그맣고 예리한 칼을 이용해서 지우개를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안을 가져왔어요. 도안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가? 선이 엄청 섬세하고 치밀하고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게 좀 깜짝이야. 한번 이번에도 도전해볼게요. 이 그림은 뭔가 그냥 공포 이미지를 주려고 그린 그림은 아니고 이토준지 작가님의 요넨무라는 제목의 작품에 나오는 그림일 거예요. 이 이토준지 작가님이 고양이를 기르시는데 그 고양이 이름이 요니랑 무일 거예요. 둘 중 한 마리를 이렇게 묘사했을 겁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고양이를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작가님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도장으로 한번 파볼게요.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이렇게까지 관찰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스케치를 넣었습니다. 얘를 지우개에 얹어볼게요. 허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는 신혼부부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거 그리고 있으니까 그 신혼부부가 엄청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드로잉이 완성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활용 정점 문 갑니다.
재밌다잉. 이렇게 도장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런 섬세하고 꼼꼼한 작업은 확실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